자, 이분들 함께 했던 현장은 어땠을까? 너무 즐거웠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빅토리 현장담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저희 영화 빅토리는요, 1999년 거제에서 열정만큼의 충만한 치어리딩 동아리 밀레니엄 걸즈가 신나는 댄스와 신나는 가요로 모두를 응원하는 응원의 중심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99년도에 세기말적인 분위기, 문화도 굉장히 다양했고 음악도 굉장히 다양했고 직장에서 분위기는 어떨까? 제일 친숙한 노래는 할 수 있어랑 나를 돌아 하야가라든지 춤을 추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벅찰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디바를 좋아했어가지고 레블러 출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김원준 선배님의 쇼는 그릴 때마다 응원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무 컨셉은 치어리딩을 베이스로 하되 힙합적인 요소도 조금 섞어보고 정말 그 시절에 췄던 안무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와, 진짜. 6개월 정도 이제 기본기와 기초 안무, 그리고 난이도 상급 안무까지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려운 동작들도 많아서 아, 이게 될까? 싶긴 했었거든요. 촬영 기간에도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하기도 하고 매일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이건 또 하나의 스포츠다. 계속 뭔가 업하는 치어리딩과 그루브가 필요하고 다운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힙합이 반대의 느낌이라서 쉽지 않긴 했어요. 밀레니엄 걸즈는 치어리딩을 더 처음 해봤을 텐데 정말 너무 완벽한 그런 칼군무를 하고 있네요. 이 팀 이대로 저희 치어리딩 대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Y2K죠. 99년도를 소환할 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를 최대한 구현해보는 그 촬영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레블러 노래는 실제 그 당시에 나왔던 뮤직비디오를 좀 따라했죠. 우리가 기억했던 예전에 필리, 또 오래된 렌즈의 빈티지한 질감을 그냥 살려서 완벽히 보증을 다 해야 되는데 전국 활도를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많이 찾았고 그 시대의 소품들을 좀 많이 넣어서 그 시대적 감성을 좀 많이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뉴진스 같아요. 언니 뉴진스 같아요 지금. 되게 언니 같고 멋지고 학교에서 다들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옷은 무조건 크고 스웨트라지로 샵 원장님께서 학창시절에 따프로 머리를 하셨대요. 아, 이거다. 미나의 브릿지를 넣고 손모자 이런 걸 활용해서 제가 실제로 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키치하고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런 디테일이 저희 영화를 조금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너무 부대뜨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면 진짜 말의 눈에 이런 톤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밀레니엄을 돌출인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겉으로만 봐도 다양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열정 때문에 이 영화 정말 젊구나. 관객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우리가 더 빠르게 연습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친구들 같은 느낌? 보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신나는 댄스와 음악에 즐길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빛났던 순간들을 함께 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안겨다 드릴 겁니다. 빅토리를 보시면서 응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송이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 네, 빅토리 제작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와, 이 에너지 무엇입니까, 정말. 스탠드업, 텐션업, 치얼업이 제대로 느껴지는 제작 영상 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나이도 동갑이고 키도 똑같고 발 사이즈도 똑같고